피해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날개 모양에 관한 그 해석하고 있었고, 이번 섹션은 Low Pressure Above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Low Pressure는 저기압이죠. 낮은 기압. 자, 저기압이 어디에? 위쪽에. 자, 위쪽에 있는 저기압, 낮은 기압에 대해서 봅니다. In a wind tunnel. 자, 윈드 터널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또는 in flight, 비행 중에 에어포일, 날개는 단순히 스트림라인 하면은 나선형의 물체입니다. insert라는 단어는 삽입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명사 물체라는 명사 바로 뒤에서 이제 PP로 꾸며졌기 때문에 뭐뭐 되는 뭐뭐 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삽입된 물체예요. 어디에? Into a moving stream.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 예, 삽입된 물체입니다. 만약에 에어포일 날개가 에어포일의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은 단면도가 아니고 그 옆에서 본 모습이었죠. 그 옆에서 본 날개의 모습이 in the shape of 무슨 모양이었다면 눈물 모양, teardrop. 자, 눈물 모양은 이제 눈물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네. 그림이 잘안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네, 이런 눈물 모양이었다면 이 눈물 모양을 옆으로 세워놓은 거, the speed와 pressure change, 압력의 변화, 공기의 어떤 공기 지나가는 over the top and bottom, 그 위와 아래를 지나가는 공기의 압력은 would be the same, 같았을 것이다. 양쪽이. 자, 그림으로 한번 보죠. 여기 이제 윈드 터널이라고 치고,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날개 모양이 눈물 모양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면, 똑같지 않은데? 자, 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면 이 위쪽과 아래쪽의 압력이 같았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이 눈물의 모양이 날개가 were cut, 반으로 잘라진다면 길이로 a form, 그날 모양인데 어떤 모양? 비슷하게 생긴, resemble, 닮은이란 뜻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날개, 기본 날개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섹션 부분이 결과될 거다. 즉, 요 가운데를, 눈물 모양의 가운데를 싹 자르면 이제 날개 모양하고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에어포일 날개가 그 다음에 inclined, so, 자, 그렇게 된다면 공기의 흐름이요, 때린대요. at an angle, 어떤 한 방향에서 각도를 가지고 공기, 어떤 공기? 흐르는 공기. 윗부분의 표면을 흐르는 공기는 강요가 될 거래요. 억지로 될 거래. 움직이게요. 뭐보다 더 빠르게. air moving along the bottom, 밑에 쪽 보다요. 자, 그래서 이제 잘라진 부분, 요 녹색 부분은 지우고, 자, 요 잘라진 부분에 공기가 통과하게 되면 이 윗부분을 통과하는 공기가 요 아랫부분을 통과하는 공기보다 더 빠르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좁은 구간을 더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이 증가된 velocity, 속도는 reduce, 줄인다, 뭐를요? 압력을. 위쪽에 있는 압력.
우리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봤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위쪽에 저기압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나오네요. 적용해서 베르누이의 원리, 압력의 원리를 적용해서 스피드의 상승, 공기의 스피드의 상승, 무엇을 걸쳐서 위에, 날개 위쪽에 있는 그 스피드, 속도의 상승은 생산합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뭐를 생산하느냐? 하락을. 압력의 하락을. 이 낮아진 압력은 컴포넌트 구성 요소입니다. 뭐의 전체 양력에. The pressure difference, 그 압력의 차이. Between A and B. 위쪽과 아래쪽 표면. 날개 위쪽과 아래쪽 표면의 압력 차이. 언론만으로는, 혼자만으로는 does not account for. 무엇을 책임지다 또는 무엇을 차지하다가 되는 겁니다. total lift, 그 전체 양력 힘, 그 생성되는 전체 압력, 전체 양력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다른 요인들이 더 있는가 봐요. The downward, backward flow. 자, downward는 아래쪽, 그 다음에 backward는 뒤쪽의 흐름, 뭐로부터? top surface, 위쪽 그 표면에, 날개 위쪽 표면에, 예, 요 조금 보면은 아래쪽 그리고 요 뒤쪽으로 가는 요 날개 끝 쪽에 있는 요 흐름은 다운워시, 밑으로 가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다운워시는 맞나요? 뭐랑 맞나냐면은 from the bottom, 날개 그 밑에 쪽에 트레일링 엣지, 요 끝쪽에 있는 공기의 흐름, 자, 여기 요쪽에 있는 흐름과 만나게 됩니다. Applying Newton's third law, 뉴턴의 세 번째 법칙을 이용해서 요 빨간색 다운워시의 이쪽으로 향하는 다운워시, 아래쪽으로 향하는 다운워시는 result in 결과를 냅니다. 어떤 결과? 위쪽 forward force, 위쪽으로 가는 또 앞으로 가는 힘을 어디에서? 날개에서. 자, 바람이, 자, 다시 조금 지웠다가 바람이 요 빨간색 방향으로 이제 다운워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기가 이제 만나면서 뉴턴의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 이 위쪽으로 반대 방향 똑같은 힘의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양력과 또 thrust, 추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재밌는 물리 법칙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다음 부분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